향주연입니다. 오늘은 저희 클래스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먼저 받으러 갈 건데, 메이크업을 받기 전에 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좀긴 시간 운전을 할때 오전 출근을 하거나 오전 수업이 있을 때도 요즘 종종 사용하는데,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운전을 하기 전에 마스크 팩을 붙이고 이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좀 웃기죠? 그렇지만 저는 이러고 메이크업을 받으러 갑니다. 이런 날 진짜 소풍 가고 싶은데, 피크닉이라고. 저는 일하러 갑니다. 먼데이 클래스. 25분? 30분 정도 다 돼가고 있는데 거의 다 와서 쭈르르. 교통 변화를 감지 중입니다. 기존 경로로 계속 안내합니다. 좀 촉촉한 상태, 지금 뽀송뽀송한 상태로 메이크업을 받으러 갑니다. 예쁜 모습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도착했어요. 저는 여기 5층 영남에서 메이크업을 받고 있고요. 여기 있는 선생님이 엄청 엄청 유명해요. 제가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보다 예쁘십니다. 뭐라고요? 선생님? 트와이스보다 예쁘십니다. 아니에요? 저 앞으로 달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 다 신고 놀러 가겠습니다. 아, 그래요? 월링머리를 엄청 예쁘게 해주세요. 그래서 클래스를 하거나 운동 영상 찍을 때 여기서 꼭 머리를 하고 가는데, 진짜 운동을 진짜 엄청 격렬하게 해도, 영상을 막 진짜 격렬하게 찍어도 머리가 절대 안 죽어요. 짠! 너무 다른 사람이 됐죠? 이렇게 메이크업을 마쳤고요. 이제 행사장으로, 르디아망 청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 너무 예쁘게 만들어주셔가지고 너무 만족해요. 도착하자마자 지금 세팅 준비를 마쳤고요. 이렇게 뒤에 보이면 매트랑, 그리고 여기에는 손님들께 드릴 선물들 이런 준비를 다 마쳤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빔이에요. 빔으로 되어 있고. 오늘의 협찬사 브랜드입니다. 지금
2시 31분이에요. 이제 곧 30분 뒤에 행사가 시작인데 너무 떨려. 진짜 일정이 엄청 빠듯한 것 같아. 클래스를 마치자마자 지금 허겁지겁 옷 갈아입고 케빈 경기를 보러 가고 있어요. 지금 5시 몇 분이지? 5시 38분인데 케빈 경기가 6시 반인가? 이게 오후 저녁 시간에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미리 가서 케빈 응원도 해주고 컨디션 어땠는지 이야기도 하고 싶었는데 이게 오늘 토요일이다 보니까 차가 엄청 막히는 것 같아. 케빈 이제 다음에 시합을 뭐라지? 내가 더 떨리냐 왜? 이제 얼마 안 남았지? 바로 다음인가? 화이팅! 케빈박 화이팅. 한입씩 먹고 괜찮아요. 나 저 치즈도 갖고 왔어. 소금이 꽉 찼어. 이 위에 이거 될 거야. 여기. 화이팅. 화이팅. 잘하고 와. 감사합니다.